인도네시아 국회에서 한국과의 차세대 전투기 KF-X 개발 사업에 전념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계속 옆길로 새는 듯한 자국 국방부 장관의 행보에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27일 인도네시아 매체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들은 인도네시아가 20%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과의 공동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정부가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KF-X 사업이 언급된 것은 최근 프라부어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오스트리아의 중고 전투기 15대의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한국과의 전투기 공동 개발이 우선이라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4년 10월 KF-X 국제 공동 개발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사업 예산으로 한국 정부가 5조 원, 인도네시아 정부가 1조 7천억 원, 한국항공우주산업이 1조 7천억 원을 분담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현재까지 2,272억 원만 내고 나머지 분담금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와 한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더 많은 핵심 기술을 이전해달라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는 러시아, 프랑스 등과 전투기 도입 협상을 벌이는 등 우리 정부에 애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수비안토 장관은 최근 러시아와 프랑스를 방문해 소위 SU-35 전투기, 라팔 전투기 등을 구매할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러시아, 프랑스와의 거래 추진이 한국형 전투기 기술 이전과 분담금 인하를 이끌어내려는 노림수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최악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에서 이탈하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제작하기로 예정된 전투기 50대가 생산 계획에서 빠지게 됩니다. 생산 대수가 줄어들면 대당 가격이 올라가 수출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도 그간 한국에 파견한 100여 명의 기술자 인건비를 빼고도 수천억 원의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프라부어 장관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형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의 인도네시아 총괄 책임자인 마하푸드 엠대 정치법률 안보 조정 장관과 만나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불협화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KF-X가 국회 승인 사업임을 분명히 한 목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자꾸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한국과의 협력을 유지 강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KF-X는 내년에 시제기가 나올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로서도 이 시점에 사업을 엎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또한 재협상만 타결되면 분담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이 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두고 인도네시아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 K-Defense였습니다.